여러분들 모두 다 살 빼기 어려우시죠? 헬스장 가서 PT 선생님과 빼도 요요 현상으로 다시 찌잖아요. 가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조금 먹는 걸로는 사실 그렇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는 그대로 건강하게 하시되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중독적인 성향 때문에 먹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왜 살이 찌를까? 식욕의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나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마존에 아무리 바나나나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도 엄청나게 뚱뚱한 침팬지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개고양이만 엄청난 비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으실 것 같나요? 이미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우리가 왜 살이 찌는가는 단순한 미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관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로서 놀랐던 거는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당뇨병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인류가 점점 더 문명화되면서 설탕이라든지 이런 식재료들을 널리 먹을 수 있게 된 그때부터 급격히 비만과 당뇨가 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산업은 이것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순 설탕보다도 더욱더 10배 100배 더 쾌락으로 느끼고 거의 중독이 될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살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천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진화되어 오던 인류가 지난 5세대 만에 갑자기 완전 체형이 변하는 진화로거나 할까 퇴화로거나 할까 그 병든 인류로 변해왔습니다. 이는 쾌락적 음식 중독 문화와 산업 때문입니다. 과연 음식 중독도 정말 중독일까요? 제가 전공인 시절부터 이 질문들을 저희 선배 의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음식 중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밥을 먹어서 중독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음식 중독도 아주 완연한 중독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의 과학적 근거로 패스트푸드 M자를 화면 가득히 보여주고 그때 쾌락뇌의 혈류량이 느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을 때 음식 중독 환자분들은 혈류량이 엄청 느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음식 중독은 설탕, 뭐 탄수화물, 카페인 이런 물질 중독일까요? 행위 중독일까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행위 중독적인 성향이 훨씬 더 높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중독들, 그럼 코카인은 코로도 마시고 또 다른 마약들은 주사로도 맞고 어떻게든 그 분자가 뇌로 오도록 만드는 거가 물질 중독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탕을 코로 마시거나 주사로 하거나 하는 중독자는 없습니다. 마카롱같이 특이하게 만들어서 부서지면서 크리미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단짠단짠 혀와 코에서 어떤 만끽이 될 때 그 독특한 쾌락적인 감각 경험을 거의 도박에 혹은 게임에서 느끼는 행위 중독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라는 게 알려져서 이것을 음식 중독이라 부르는 것보다도 섭식 중독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살 빼기 어려우시죠? 헬스장 가서 PT 선생님과 빼도 중단하고 나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찌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몸은 살을 빼도 다시 올라가는 셋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몸에 많은 요소들을 일정하게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체중은 이렇게 일정하게 80kg 유지가 될까요?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 힘으로는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과 식욕 억제 호르몬 GLP-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는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 막 올라가서 우리를 배고파서 많이 먹게 만들고, 먹기 시작하면 한 10분, 20분만 해도 GLP-1, 장 호르몬이 막 올라와서 오,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하고 숟가락을 놓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부르다고 느껴도 디저트 배가 또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위에는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호르몬들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체중을 일부러 빼게 되면 이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 이게 평행 이동해서 하루 종일 매우 높은 데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서 억지로 체중을 빼면은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배고프게 돼서 다시 요요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만든 힘이 됩니다. 이 셋 포인트를 바꿀 수 없다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셋 포인트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으로 세틀링 포인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어느 수치, 체형진 80kg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지만 외부 상황이 변하면 이게 85kg가 되기도 하고 70kg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셋 포인트가 세틀링,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게 세틀링 포인트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을 지키는 욕망, 항상성이 있다면 우리 아무도 살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태어나서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주변에 많이 있고 집이나 직장에 서랍에 언제나 맛있는 과자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아무리 배부른 상태에도 추가로 쾌락적인 목적으로 과자나 디저트들을 먹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건강을 해치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매일매일 먹게 됩니다. 쾌락 추구해서 먹는 거와 또 같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줄어서 조금 먹어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걸 먹으면 시험을 준비한 건 이런 사람은 연구조사에도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 많이 먹건 조금 먹건 간에 먹는 음식의 종류는 쾌락적인 음식, 보상적인 음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쾌락적 음식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카롱이라면 처음에는 한 개만 먹어도 너무 달아서 많이는 못 먹습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익숙해져서 10개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한 쿼터도 다 먹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살찌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다시는 안 먹어야지! 절제를 시작하자마자 너무너무 갈망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언제 한번 마음껏 치킨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시 한번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야, 에라 모르겠다. 치킨 시켜. 한 마리, 두 마리 다 먹고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면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후회하고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하죠.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지만 결단하는 순간 또 너무너무 갈망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금지, 갈망, 폭주의 사이클을 돌다 보면 점점 더 갈망이 높아지는 그런 중독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살찐 거는 유전자에 적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 결과들이 유전자는 체중을 아주 조금밖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또 알려졌습니다. 최근 50년간 엄청 살찌게 된 거는 얼마나 쾌락 중독적인 산업과 함께 사느냐, 특히 어렸을 때 어떤 음식 중독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는지가 평생 식습관과 음식 중독을 결정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맛있는 사탕을 주면서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런 문화를 하게 되면은 아, 쾌락과 행복이란 건 사탕이구나. 또한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음식의 종류. 그래서 만약 돈가스를 좋아하는 외할머니가 있으면 그 어머니도 돈가스를 좋아하고 그 손녀도 돈가스를 좋아하게 되고, 문화의 유전이 유전자의 유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이는 뭐 쌍둥이가 어느 식습관 문화로 어렸을 때 지냈는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체중을 결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최근 비만약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싹센다를 맞아봤었거든요. 아주 놀라운 약입니다. 배가 고파지질 않아요. 이걸 맞은 날에는 6시 회의에 가서 아주 맛있는 도시락들이 나와 있어도 전혀 배고파지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안 먹고 회의에만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싹센다 위고비 약이 GLP-1 그 성분 그대로입니다. 원래 건강하게 배부르게 만드는 일을 좀 과도하게 하루 종일 배부르게 만든 약입니다. 제일 유명한 부작용은 너무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좀 메스껍고 토하고 싶고 약간 나른해지고 졸립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원래 싹센다 위고비 이 GLP-1 성분은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옛날에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분비 촉진제로 시판이 되고 많이 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공의를 지낼 때 일관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한 5% 정도씩 이렇게 감소하는 게 여러 임상시험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중이 감소하면 간독성 등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십만 명을 오랫동안 썼지만 아무도 죽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체중만 한 5% 감소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게 왜 부작용이냐, 이것은 순작용이다, 이것은 치료제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뇨병 약인데 같은 성분인데 비만 치료제로 다시 승인 신청을 식약처에 낸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계는 이 약을 그만 쓰면은 다시 식욕이 옛날로 돌아가고 체중도 약 쓰기 전만큼 다시 올라갑니다. 더 나쁜 거는 다시 찔 때는 근육 손실이 된 채 지방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GLP-1 약들은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계속 맞아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큰 한계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약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위고비를 맞는다는 게 부의 상징으로 명품처럼 아주 일부 부자밖에 쓸 수 없다는 게 또 큰 한계입니다. 쾌락과 중독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 과학자들은 쾌락과 중독에 대한 식욕만 줄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평생 다시 건강하게 약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는 우리가 살찌는 비만의 문제가 뇌와 중독이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관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개인으로는 여러분이 제가 살찌는 이유가 이런 중독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조금 먹는 걸로는 사실 그렇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는 그대로 건강하게 하시되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쾌락적인 중독적인 성향 때문에 먹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해보면 주변에 집의 환경 혹은 직장에 있는 간식들,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와 하는 음식 중독적인 행동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체중을 1kg, 2kg, 3kg씩 찌우고 있고 합쳐서 10kg 더 찐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에서 살찌게 만드는 요소들을, 중독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생각해 본 다음에 은밀한 자신만의 숨기고 싶었던 쾌락적 폭식 순간들을 알아내고 설탕 콜라를 제로 콜라로 바꾼다든지, 살찌는 간식을 견과류로 바꾼다든지, 냉장고에 놓는 음식을 바꾼다든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1kg씩 아마 살이 빠질 거고, 주변을 잘 정리를 하면 흡사 제주도에 가서 귀농한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지만 체중이 10kg 빠진 삶을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편의점이나 초등학교 매점에 판다고 했을 때 거기에 중독적인 요소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너무너무 쾌락적인, 심각하게 수준 높게 쾌락적인 중독적인 음식 요소들에 대해서는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사회 전체, 인류 전체의 노력을 하면은 아편을 쫓아내고 담배를 거의 이제 많이 줄였던 것처럼,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의 후손의 후손쯤 되면은 이렇게 한 뭐 100kg, 200kg 되는 사람들은 없는, 대부분 마음 편히 지내도 그렇게 살찌지 않는 그런 건강한 인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